얘가 들어갈 거기 때문이죠. 어떻게 이거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냈어? 카카오 빔입니다, 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석사장입니다. 제가 오늘은 또 핫초코를 만들려고 지금 준비를 해왔는데 2013년도부터 카페에서 팔았던 그런 레시피예요. 너무나도 간편하고 만들기 쉽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진짜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레시피니까 그냥 전천후 레시피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요, 맨날 쉽다고 하면서 저는 별로 쉬운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막상 만들면 되게 쉬운데 이게 제가 설명을 하면서 하니까 좀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래서 되게 어렵고 복잡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실제로 해보면 진짜 별거 없거든요. 일단 우유를 부어주세요. 우유 원래는 스팀피처에다가 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거를 바로 스팀을 쳐줄 거기 때문에 스팀피처에다가 해야 되는데 스팀피처는 잘 안 보이니까 저는 여기 이 계량컵에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콜릿 소스. 소스는 아무거나 써도 되나요? 당연히 아무거나 써도 되고요. 만약에 초코 소스가 없으시면은 그냥 설탕이나 연유 이런 걸로 당도를 맞추셔도 돼요. 왜냐면 얘가 들어갈 거기 때문이죠. 커피인가요? 카카오 매스입니다. 카카오 매스 혹시 아세요? 그거 아니에요? 다크 초콜릿. 약간 비슷한데 달라요. 그래서 제가 카카오 매스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 필요해요. 이거 좀 이런 설명을 하면 약간 좀 교육방송처럼 되고 좀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이런 걸 좀 준비를 했거든요. 이거 뭐 저도 이제 초콜릿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고 진짜 간단하게 그냥 상식선에서만 말씀드릴 테니까 뒤로 가기 이런 거 누르지 마시고 일단은 카카오라고 이제 카카오 열매, 이게 카카오 열매예요. 여기서 이제 이 씨앗이 카카오 빈입니다. 빈. 카카오가 열매인가요? 카카오 빈은 이제 그 카카오 열매의 씨앗이죠. 요거를 이제 커피처럼 발효하고 건조하고 로스팅 해가지고 분쇄한 게 바로 이 카카오 닙스입니다. 닙스. 요 닙스를 콘칭이라고 하는데 연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맷돌에 돌리듯이 막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지방이 빠져나와서 액상화가 되거든요. 그게 바로 카카오 리코예요. 전혀 외우실 필요도 없어요. 한 번쯤 그냥 들어보시면 됩니다. 요 카카오 리코를 이제 압축을 하면 카카오 케이크랑 카카오 버터가 돼요. 우리가 먹는 케이크야? 네, 전혀 아니에요. 카카오 케이크는 이게 소비자한테 이렇게 뭐 판매하는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보신 분들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그냥 모양이 케이크처럼 생겼다 그래서 카카오 케이크고 분쇄를 하면 이제 카카오 파우더가 되는 겁니다. 카카오 파우더. 카카오 파우더는 다 아시죠? 근데 여기 이제 카카오 리코어를 응구를 시키면 이제 카카오 매스입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요 녀석을 쓴다는 거죠. 왜 이걸 써야 되느냐 또 그걸 또 아셔야 되겠죠. 네, 카카오 매스가 초콜릿이 되는 거면 그냥 시중에 초콜릿 사서 뿌셔서 넣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좋은 네. 질문. 여기 보면은 카카오 버터를 분리를 시키잖아요. 근데 이 카카오 버터 분리시킨 이유가 얘가 비싸요.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약을 만든다든지 화장품을 만들 때 좀 비싼 값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를 시키는 거고 요 카카오 케이크에 설탕이나 뭐 요런 것들 다른 첨가물들을 넣어서 초콜릿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유를 넣으면 요런 밀크 초콜릿이 되고 우유를 넣지 않으면 요런 다크 초콜릿이 되고 그리고 카카오 버터에 이제 설탕 등을 넣으면 화이트 초콜릿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비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저렴한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얘가 비싸기 때문에 얘 대신 팜유라든지 대두유 그런 식물성 유지를 쓰는 거죠. 네, 빨리 넘어갑시다. 현기증 나요. 제가 이걸 쓰는 이유는 여기는 이제 카카오 버터와 이런 카카오 케이크 를 분리시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카카오 버터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분리가 됐잖아요. 이게 여기가 세 개가 분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압축을 하면 두 개로 분리는 되는 거고 이걸 그냥 응고시키면 카카오 매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 매스에 버터랑 케이크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카카오 버터가 중요한 게 이제 초콜릿의 풍미를 좌우하는 거는 결국은 카카오 버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쓰려고 하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진땀나네. 어쨌든 그래서 얘 카카오 버터가 들어있는 카카오 매스를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카카오 매스를 넣어주세요. 카카오 매스를 구입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이 여기 보면은 되게 얘는 좀 작잖아요. 근데 이것보다 한 3, 4배 정도 되게 큰 게 있거든요. 이거는 약 지름이 1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름이 한 3cm? 그런 거를 사용하셔도 되는데 일단 녹이기가 힘들어요. 그런 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조그만 거를 구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음료가 다 됐어요. 이제 마시는 거야? 네, 이거 일단 얘를 그대로 스팀을 치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집에서 커피 머신이 없어서 스팀을 칠 수가 없다 그럴 때는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서 그냥 스푼으로 하면은 녹긴 녹는데 생각보다 잘 안 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꼭 이런 스팀이 없을 때는 이런 우유 거품기를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바로 요거를 스팀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네, 스팀을 해왔고요. 우유는 너무 뜨겁게 스팀을 안 하셔도 돼요. 한 라떼 온도 정도? 그 정도만 해도 충분히 잘 녹습니다. 원래 초콜릿이 입에 들어가면 산을 녹듯이 초콜릿은 이제 우리 체온 온도에 잘 녹기 때문에 우유는 너무 뜨겁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게 이게 안 녹거나 가라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이렇게 섞어만 주시고요. 그냥 따르기만 하면 굉장히 진한 핫초코가 완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제가 카페에서 판매를 할 때 만드는 그 시간이 빠르면 한 1분 안에도 만들 수 있는 굉장히 간편한 그런 음료였어요. 근데 이렇게만 나가면 좀 너무 심심하겠죠. 저는 이제 우유 거품을 이렇게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다가 이제 카카오 파우더 살짝 뿌려서 나가도 훌륭하고요. 이거 제가 보고서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거 꼭 한번 해보고 싶어요. 뭐예요 이게? 네. 어머 되게 귀엽다. 이게 웰시코기라는 강아지인데 마시멜로예요. 마시멜로. 이렇게 하면은 아주 귀여운 핫초코가 완성이 됐어요. 마셔보겠습니다. 이 카카오 베스는 저는 이제 초코 소스로 해서 만들었지만 파우더나 다른 재료를 만들었을 때 얘만 들어가면 그 초콜릿의 풍미를 확 높여주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런 초코음료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좀 반칙 같은 그런 재료예요. 쌉싸름하면서 묵직한 그런 초코음료가 완성이 됐어요. 깜짝 놀라지 마. 진국이네. 초콜릿을 막 마시는 느낌 아니야? 네, 그래서 오늘 핫초코 세 번째인가? 세 번째 핫초코를 만들어봤고요. 여러분들 취향에 맞춰서 이제 선택해서 만들어 드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거 단맛이 하나도 없어. 먹어볼래? 약인데 이거는? 오, 너무 쓴데 이거는? 어떻게 이거에서 그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냈어? 마법의 손.